요래 해가지고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이렇게 놓을까? 오즈모 포켓3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는 거를 사게 됐는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대기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면 코스트코에서 79만 9천 원에 샀고요. 뭐 이런 세트예요. 그냥 단품이 아니고 제가 월요일날 코스트코에 갔는데 오즈모 포켓 이 제품을 전시했더라고요. 그리고 79만 9천 원. 요게 제가 쓰던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11이고요. 제가 이 고프로를 사면서 제 채널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얘가 제가 배터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하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굉장히 발열이 심해지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이 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에서 터져서 얘가 지금 안 나와요. 배터리가 분리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충전을 해서 쓰면 촬영은 되는데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면서 곧 터질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발열이 되는 증상이 생기면서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던 와중에 오즈모 포켓 3의 소식을 들었죠. 그렇게 괜찮다더라 하던 와중에 코스트코에 갔는데 또 얘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출장 가 있는 내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살까 어쩔까 막 하던 와중에 또 고프로에서 고프로 13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고프로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 구독을 하게 되면 1년에 6만원인가 5만5천원인가 원래 5만5천원이었다가 아마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 10만원 이상 또 할인을 해주고 뭐 등등등등 해요. 근데 고프로 13하고 또 새로 나오는 게 고프로 히어로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86g짜리 굉장히 컴팩트한 조그만 고프로의 핵심적인 기능만 딱 모아놓고 4K가 되게 하면서 전면에는 액정이 없는 그러면서 가격대가 제가 클라우드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 20만원대로 살 수 있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컴팩트한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게도 86g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떡하지? 나 그거 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그래서 결심이 서가지고 코스트코에 갔는데 없으면 아 이것도 안 산 거 후회하겠지 하고 코스트코에 갔어요. 봤더니 있어요. 전시가 여전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가 꽂혀 있어요. 코스트코 이런 제품들은 왜 카드를 가져가서 계산한 다음에 이 물건 현물로 바꾸는 게 돼 있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 카드가 꽂혀 있는 것만큼 재고가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을 딱 하려고 하니까 잠깐 계산하지 말라고 하더니 재고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긴장을 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떨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 그래 그냥 사와보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환불하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 코스트코 그 앞에까지 갔단 소리는 사실 무력이 완전히 90% 이상 충만해져가지고 간 거지. 갔는데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도 된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데스크에 바꾸러 갔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게 되게 잘 팔렸다. 그러면서 저보러 마지막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물건을 제가 겟 해가지고 왔습니다. 열어 보여드릴게요. 네, 뜨드드. 네, 크리에이터 콤보로 나온 거고요. 사실 여기에 뭐 약간 잘 안 쓰는 옵션도 있대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품으로 한 4만원대, 5만원대로 살 수가 있는데 조금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거는 뭐지? 보상 서비스 관련된 카드인 것 같아요. 1년 보상이 되나봐요. 초록색 이게. 아 이렇게 뜯으니까 되게 뜯기가 쉽네. 오 이런 거는 좀 꿀인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가고 파우치부터 나오네요.
각종 종이들. 아, 얘는 무슨 스티커인가 봐. 설명서. 이거는 뭐 라인인가? 얘는 가벼운 거 보니까 본체 이 안에 들어있나 봐요. 본체를 싸고 다니는 이거 커버. 이 파우치 예쁘다. 이 안에 들어있네요. 우선 본체. 아, 사이즈가 요만하네요. 손이 제가 좀 작은데 요만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액정 부분인가 봐요. 요거 누르고 요거 조그 셔틀 뭐 요 정도. 그리고 요 밑에 충전하는 거 보조 배터리구나. 그리고 얘는 요 아래 들어가는 것인가. 얘는 아마 삼각대 역할을 하는 밑에 달리는 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합이 되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삼각대. 여기를 눌러서 빼는 거네. 아, 얘가 마이크다. 마이크가 생각보다 조금 무겁네. 이게 뭐냐면 광각 렌즈인데 약간 광각이 되지만 생각보다 자석 힘이 약하고 꺼지는 동작을 할 때 동작이 안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잘 안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광각 렌즈. 얘는 바람 소리를 줄여주는 윈드스크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되게 촉감이 부드럽네요. 우리 고양이들 꼬리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귀여워. 생각보다 마이크는 좀 커. 너무 존재감이 있어. 응? 여기 렌즈 부분보다 크잖아. 핸들 스트립. 오즈모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기계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고프로처럼 빡! 이렇게 결합된 느낌이 없잖아요. 계속 얘가 흔들흔들흔들 하니까. 이 케이스가 보호해주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짐벌 부분을 보호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약한 자석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해가지고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얘를 빼먹었었네요. 이 마이크 결합할 때 쓰는 자석이래요. 그러니까 옷 같은 데다가 얘를 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옷이라면 이렇게 안쪽에서 덮고 그 다음에 이 클립 부분을 이렇게 하면 붙잖아요. 결합하라고 되어 있는 자석이네요. 마이크 친구들은 이렇게 세 가지. 마이크 본체, 마이크 결합하는 자석, 그리고 윈드스크린. 이렇게 세 가지가 마이크 한 세트가 되겠네요. 이 마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수음을 해서 카메라 영상에 좋은 음질로 담기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요. 물론 이게 기본적인 마이크의 기능이죠. 이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보이스 레코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음성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고러한 친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 구매와 언박싱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